자, 이번 영상은 신작 게임입니다. 7개의 대제 키우기, 얼리 액세스 설치 방법 한번 정리해봤는데, 현재 모바일, PC 버전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게임 진행하는 것까지도 보여드릴 건데, 와, 이게 생각보다 게임이 잘 나왔던데, 구독자 이벤트는 아래쪽 설명드리고, 자, 우선 7개의 대제 키우기, 그게 뭔가요? 세븐나이츠 키우기처럼 7대제 IP를 이용한 방치형 RPG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해보니까 기본 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회사도 같고요, 넷마블. 현재 정식 오픈은 아니고 한국 서버 사전 등록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얼리 액세스로 해외 서버에서 이미 오픈된 상황입니다. 모바일, PC 모두 APK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세븐나이츠 키우기 나웃넵처럼 초기화는 안 되고요. 별도의 서버로 운영될 것이라서 미리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APK 다운로드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오셔야 되거든요. APK 콤보라는 사이트인데, 검색으로 찾을 분들은 구글에서 APK 콤보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오시면 7개의 대제 검색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해당 아이콘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먼저 모바일 버전 APK 위에서 말했던 거 다운받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APK 인스톨러라고 있는데 요거 초록 색깔이거든요. 다운받으시고 인스톨러 활성화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온 하시고 7개의 대제 키우기 인스톨 요게 있거든요. 또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고, 광고가 조금 몇번 나오긴 하는데 이후에는 실행하기 활성화되고 실행하시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은 뭐 게스트 로그인도 있고, 뭐 구글 이메일 같은 연동 구매도 가능하니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PK 다운로드 받은 후에 앱플레이어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뭐 녹스나 블루스택 아시죠? 각각의 프로그램에 APK 설치 방법들이 다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파일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녹스 블루스택 전부 다 해보니까 대부분 기본 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APK 설치라고 해서 한글로. 혹시나 모르겠으면 구글링 하시면 나오는 거고, 블루스택 X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다운받아 놓은 파일을 이제 실행하시면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하신 후에는 이제 실행하면 모바일처럼 똑같이 게임이 가능해요. 그럼 실제로 게임 실행이랑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 앱플레이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스고요. 야, 대제 진짜 오랜만인데. 아이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엘리자베스. 오, 펀드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 뭐 스토리들 나오고, 주전 마스터 멜리오다스죠, 주인공.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게임 실행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뭔가 좀 UI가 좀 비슷하죠, 팀 편성. 일단은 4명까지 현재 팀 배치가 되는 것 같고. 네, 소환구슬 눌러서 소환구슬. 아, 이게 보스랑 붙는 것 같은데요. 아, 기본 배경이 좀 비슷합니다, 스나큐기랑. 나중에 알수 있습니다. 보상도 받아주고. 레벨업 있겠죠? 레벨업. 뭔가 비슷하네, 느낌이. 유튜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알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벨은 일단 50까지 되고, 뒤에 서포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등급 위에 뭐 FP라고 나와 있고요. 여운 각성. 뭐 승급하는 거겠지? 카드 많이 모아가지고, 최대 레벨이 등장, 한다고 하네요. 알지, 알지. 뭐다 알지. 일성. 몇 성까지 있는 거지, 이것도? 스테이지 클리어. 보스 누르면 되고. 일단 배속은 있는 것 같거든, 여기. 근데 가이드 조금 더 해야 해방된다고 하고. 공격력 레벨업 하기. 자, 이거지, 이거지. 야, 이거 올려야죠. 올려보자, 올려보자고. 드로우 카드를 할수 있게 됐다. 드로우. 이게 조금 세나 키우기랑 다른 거거든요. 다른 키우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만큼이나 드로우 할수 있다. 각종 보상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충전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보상 획득 가능. 다양한 보상. 세 장의 카드를 들어오야 되고. 이거죠. 3번. 오! 같은 거 3개. 야! 하면서 이제 계속 보스 클리어 하면서 하면 되겠죠? 동시에 되겠지? 동시에 되네요. 너무 편한데, 이러면. 나중에 아마 이것도 근데 조금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자동으로 아마 카드 까줄 것 같은데. 오. 네, 보스 소환 되는 것 같거든요. 맞네. 그리고 방식이 일단 이렇습니다. 보스를 깨야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보상 먹을 수 있고, 네, 생명 10까지. 이러면 이제 주점 레벨이 오르면서 다시 한번 또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겠죠. 반복입니다. 뭐 주점 레벨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제 공방색 찍어주는 거 똑같죠. 레벨업하면 스타포인트 획득할 수 있다. 스타포인트는 주점의 장식품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카드 들어오, 요것도 업그레이드 가능. 야, 이거 중요하지. 요거 중요하지. 자, 영소환 컨텐츠 개방됐습니다. 뽑기겠죠?
시스템이 어떨지. 야, 뭔가 이거 UI가 너무 여기서 많이 봤는데. 대웅 소환권과 다이아를 사용해서 소환할 수 있다. 일단 10회. 오! 야, 일단 좋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게 영수환이고, 소환 레벨 있겠지? 아, 소환 레벨 10까지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소환 레벨, 여기 픽업이 있는 것 같은데, 반. 픽업은 소환 레벨 6대야 뽑을 수 있고, 동일합니다. 소환 레벨마다 이렇게 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환 레벨 1에는 에픽.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유니크, 소환 레벨 3레벨부터 나오고, 1% 확률. 자, 그리고 이제 5레벨 때 레전드 0.1. 야, 확률까지 동일합니다. 아, 생각해보기 하다가 뭐, 보니까 좀 익숙하네요. 확률 있는 거. 레전드 캐릭이 뭐 엄청 그렇게 많진 않네. 자, 뽑기 좀 더 해볼까? 이분은 어차피 그냥 막 뽑아야 돼서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과연 다 쓸까요? 오. 이펙트도 똑같죠? 뽑기 이펙트도. 이것도 뭐, 레전드 뽑으면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당연히 안 나오고, 소환 레벨 낮으니까. 2레벨 됐으니까 또 1회 보상 받아주고, 이걸 통해서 또 뽑기 가능하고. 진짜 똑같은 걸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엄청 많이 뽑아야 됩니다.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뽑게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뽑기가 뭐 싸 보이지만, 많이 하려면 좀 약간 좀 비싸다는 거. 다이아까지 전부 다 털었고, 이번 레벨은 이제 하다 보면은 아마 쌓일 거예요. 출석부 우편함. 을 통해서 뭐 사전 등록. 그렇지. 뭐 이런 거 주겠지. 오! 야, 다이엔 주는데요? 출석. 뭐 사전 예약 출석 보상해서 이제 1일, 2일. 이렇게 해서. 뭐 론칭 페스티벌 영수환권. 여기 뭐 주지? 오! 일단 레전드 등급인 것 같죠? 딱 봐도. 느낌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도 당연히 느낌 아실 겁니다. 레전드 영수환권 하나 있네. 자, 과연. 아! 아, 뭐야! 자, 갈란. 오, 이게 좋지.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 그 다음에 환영 선물. 뭐 다이아도 주고. 요리가 있는데? 방금. 아! 그리고 갈란 기념 패키지. 아, 잠깐만. 이거 패키지 봐야겠다. 광고 제거나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한번 보죠. 호감도 비슷할 것 같은데, UI도 비슷하니까. 야, 똑같네, 똑같대. 뭔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너무 편하고. 자,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각성에 따라서, 여기서는 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승급을. 돌파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 다 뭐 비슷비슷한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도감 능력치 오르고. 다른 거 똑같겠지? 치명 피해 오르고, 뭐, 명중 오르고 이런 것들. 치명 확률도 오르고. 하고 일괄 각성 이렇게 하면 바로 또 승급 가능하고요. 4명까지 배치. 자, 다이앤 같은 경우 이제 거인족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좀 큽니다. 이게 아마 탱커일 것 같은데. 어, 필살기 순서 변경하기. 필살기가 있네. 오, 필살기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필살기 사용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필살기 사용 순서로 바꾸고 싶은 영웅이 있다면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건 7개 대제 크로스처럼 이렇게 카드로 나오네. 자, 스타팅 패스. 어? 나오나 이제? 패스. 자, 가격은 7,500원. 이런 것도 뭐 한번 살펴보죠, 살짝. 골드 주고 패키지 패스 1, 2, 3 해서 나올 거고. 가격은 착하네요. 뭐 7,500원, 그 다음 9,900원. 그 다음에 상점 이름 열렸는데 한번 살펴보죠. 아까 패키지는 봤으니까 추가로. 자, 광고 제거. 오! 야, 광고 제거 무제한 9,900원. 이거 뭔가요? 야, 갓겜이네. 와, 이거 갓겜인데요. 무제한입니다. 30일이 아닙니다. 그 게임처럼. 야, 이거 뭐지? 이거 봐도 일단 갓겜인데. 뭐 루비 10배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아까 봤던 뭐 패스 건 좋고. 픽업 거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급한 분들은 사야 되고. 가격 뭐 비슷하네. 현재 해외 서버에서는 이게 과금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요건 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초반 게임 진행하면서 이제 뭐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뭐 다들 느낌 아실 겁니다. 일단 요 정도 보여드릴게요. 전날이니까. 자, 보셨나요? 게임 뭐 괜찮은 것 같죠? 자, 먼저 해보실 분들은 같은 방법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세마라가 필요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보시고,
하고 오픈하는 대로 꾸준하게 어세나 키우기처럼 공략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무빙TV 구독자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요. 이벤트 기한은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발표는 7월 8일 무빙TV 커뮤니티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같이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